오랜만에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정말 많은 피해도 있었고 또 어둑어둑한 날들이 있었는데 다른 때보다 정말 긴 여름을 저희는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장마도 계속되는 것 같고 또 이 더위도 너무나 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런 날들을 맞이해서 사실 저의 아이템들은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네, 여름 동안에 정말 잘 입은 아이템들이 몇몇이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뭐 여행을 다니면서 또 일상 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가을까지 제가 잘 입었던 제품들 혹은 또 앞으로도 잘 입을 수 있는 이런 에센셜한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또 이 아이템에 담겨진 스토리까지 담아서 한번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아이템은 코스 레귤러 핏 티셔츠고요. 가격은 35,000원. 사이즈는 엑스라지고 얇고 부드러운 면 소재의 레귤러 핏인데 특징이에요. 여름철에는 사실 다양한 티셔츠들을 입잖아요. 뭐 저는 아웃핏에 따라서 좀 다른 티셔츠들 입고 있는데 모던하면서도 미니멀한 스타일 혹은 캐주얼한 스타일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도 가리지 않게 입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즐겨 착용하고 있어요. 여행 다닐 때는 에코백 하나면서 내추럴하면서 이지한 스타일 연출을 했고 또는 니트에 이너로서 착용을 해가지고 레이어드로 스타일링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레귤러 핏이 이너로서 착용이 좋아요. 왜냐면은 레이어드 할 때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실루엣인데 안으로 갈수록 품이 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티셔츠는 너무 오버하지 않고 적당한 품이라서 다양한 레이어드에도 적합하고 사실 최근 소개된 코스 영상에서도 셔츠랑 레이어드해서 입었는데 안에 입었던 거는 제 개인 소장품을 착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좋아하고 이런 셔츠랑 가볍게 레이어드해서 스타일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제품을 많이 입고 또 이 넥라인 같은 경우에 얇기 때문에 또 많이 늘어나고 해지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잘 입었다라는 그 증거니까요. 사실 기분 좋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될 제품은 포터리 펌포트 셔츠고요. 가격은 169,000원. 사이즈는 3사이즈로 바스락거리는 타임라이저 소재를 사용했고요. 또 여유롭고 릴렉스한 핏이 특징이에요. 올 SS 시즌에 포터리와 함께 협업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제품을 셀렉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컴포트 셔츠는 컬러가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이 린넷플라워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골랐는데 무채색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포인트 컬러로서도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셀렉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이번 프랑스 여행 때도 뭘 입을지 몰라서 다양하게 챙겼는데 돌아와서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입었더라고요.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땀흡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재로 땀 흘렸을 때 금방 마르기도 하고 세탁을 했을 때도 그 다음날 입으면 다 말라있거든요. 굉장히 흡수가 좋기 때문에 쾌적한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잘 입고 다녔었습니다. 제일 많이 매칭을 했었던 건 아무래도 포터리 데님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을 했던 것 같고 릴렉스한 핏으로 실루엣 표현이 좋기도 하고 또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악세사리와 슈즈에 따라 무드를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데 스니커즈에 에코백 같은 걸 메거나 아니면은 뭐 크로스백을 메면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나타낼 수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가오는 가을에는 이 단품뿐만 아니라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잖아요. 뭐 니트라든지 아니면 자켓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년 중에 가장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에센셜 아이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아이템은 리바이스 빈티지 데님이에요. 가격은 10만원대로 테이퍼드한 550 라인의 36 사이즈를 32인치 핏으로 리워크한 제품이에요. 저도 뭐 코모리, 뭐 오라리, 그래프 페이퍼 뭐 정말 다양한 데님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돌고 돌아서 이 클래식한 또 리바이스로 돌아왔습니다. 리바이스 중에서도 리바이스 빈티지만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가치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유니크하다라는 점도 있는데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부분들이 생산년도, 생산지, 넘버링에 따라서 많은 가격들이 측정되고 또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미국 생산의 데님의 그런 특성, 탄탄함, 또 헤비함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스타일적으로 굉장히 메리트를 느껴요. 착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워싱 그리고 데미지 이런 것들이 특징이잖아요. 구매는 PR 본님이 가지고 계신 빈티지 데님을 구매해서 리워크 작업을 했어요.
36인치라는 큰 사이즈인데 허리랑 힙을 저에게 맞춰서 이렇게 리어클 작업을 했었고요. 같은 라인이어도 생산지 또 생산 연도에 따라서 핏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입어보고 나에게 맞게 수선해서 입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더 좋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세탁소에 가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수선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나에게 잘 맞는 그런 데님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클래식한 제품 같은 경우 저는 심플하게 입는 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화이트 티셔츠에 넣어서 벨트를 착용하고 입고 있고요. 또 캐주얼하게 플립플랍 제품을 신으면 아무래도 이런 클래식한 느낌보다도 또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슈즈만 바꿔도 스타일이 완전 다르게 또 탄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FW 시즌 한창이라서 많은 브랜드 프리뷰 행사가 있고 또 저도 미팅이 있는데 이런 자리와 또 다양한 일상 속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이 아이템 중에 하나고 또 클래식하지만 또 멋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해칭룸 벨트백 크리즈이고요. 가격은 178,000원으로 숄더백과 크로스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백이에요. 저는 이 가방이 두 가지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패션 아이템으로서, 포인트 아이템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능적인 다양한 수납 공간을 통해서 짐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해칭룸 백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담은 것 같아요. 다양한 아웃핏에도 어우러지는 그런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내부의 포켓도 굉장히 크고 안에 내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더불어 끈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끈을 길게 매면 크로스백으로 또 짧게 매면 숄더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숄더백으로 착용하는 게 좋아서 거의 그렇게 메고 다니고 있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착용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나갈 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불편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방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데일리백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나 아니면 요즘 영상을 보면 자주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만족하는 제품이고 또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에도 아우터와 이렇게 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이 이 스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소 프로펙티브 페이셜 로션이고요. 가격은 69,000원이고 로션 겸 선크림으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선크림은 1년 내내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꾸덕꾸덕한 느낌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귀찮아서 잘 안 바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션 겸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 묽게 나와요. 그래서 보습 효과가 있고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소 특유의 향까지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샤워를 하고 스킨케어를 하는데 꾸덕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산뜻하게 나가는 게 좋잖아요. 거기에다 이 이소 평가에 더하니까 매일 아침 이 바를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케어 하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 여름 동안 제가 잘 사용한 아이템 그리고 올 가을 동안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에센셜한 아이템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그런 온라인 샵들과 또 오프라인 샵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름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가을 겨울도 구독자분들과 또 준비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